롯데와 연세대, 연세대와 단국대 경기로 이어지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은희석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이정현, 유기상, 김건우, 신동혁, 신승민 선수가 나오고요. 이에 맞서는 단국대학교 석승호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조종민, 윤성준, 염유성, 이두호, 조재우 선수가 나옵니다. 이제 굉장히 강팀으로 꼽히는 연세대를 상대하게 됐습니다. 연세대는 부상 선수가 돌아와서 전력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연세대는 고려대가 전통적으로 빨간색 유니폼을 입으니까 고려대 만난 느낌도 조금 들긴 하겠네요. 그러면 의지를 조금 더 불태우지 않을까요? 네. 자, 양 팀의 1쿼터가 출발했습니다. 먼저 연세대의 공격으로 출발합니다. 조종민. 자, 외곽에서 볼을 돌린 이후에 안쪽 파고들면서 왼손 득점합니다. 이두호의 득점. 득점. 점수를 2대2. 자, 곧바로 연세대의 공격이 빠르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점퍼 성공합니다. 이정현, 여기서 턴오버가 나옵니다. 자, 빠르게 아웃넘버 상황. 뒤쪽에서의 블락슛! 유기상! 살짝 패스를 내주는데 그래도 1점이라도 앞서 나가는 건 긍정적입니다. 조재우, 골밑 해결합니다. 1쿼터 초반 조재우의 활약이 돋보입니다. 조재우 선수가 신승민 선수보다는 신장이 있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한 점 차로 리드하고 있는 단국대학교. 연세대의 공격. 점퍼 들어가는군요. 6대 7. 다시 밖에서 계속해서 볼을 돌립니다. 그리고 던졌는데요. 석점 불발. 단칙 선언됐습니다. 자, 윤성준 선수가 바로 어제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밖으로 빼냅니다. 한 차례 소견했고 스텝 받고 오른손 추가 자유트 엔드원을 가져옵니다. 여기서 이정현. 자, 신승민이 빙글 돌면서 결국 골밑 팀이 본인이 직접 마무리 짓습니다. 자, 지난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깜짝 등장을 했었던 양준석 리버스 들어갑니다. 그때 정재훈 감독이 4분 안쪽으로 떨어진 양팀의 1쿼터. 그리고 양준석 들어갑니다. 자, 양준석의 득점. 유기상 스크린 이용하면서 투맨 게임 시도 빙글 돌면서 오펜스 파울. 이게 이제 이원석 선수 투입한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세대 입장에서는요. 아하, 유기상의 블락슛. 자, 1쿼터에만 유기상. 한국대의 공격. 조재우. 오. 조재우 오른손 올려놓습니다. 핸드오프 하는 것처럼. 자, 왼쪽에서 파고듭니다. 왼손 올려놓습니다. 라인 살짝 들어오면서 뱅슛. 미들슛 성공합니다. 짧게 내준 이후에 자, 수비가 상당히 좋았지만 공격 리바운드 가져오면서 결국 이원석의 마무리. 동혁 2초, 1초, 여민성. 자, 지금은 반칙이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종료 부저가 울립니다. 자, 양팀의 1쿼터 현재 22대 22 동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앞서서 예상을 할 때는 연세대가 단국대보다 7개 대회 연속으로 이제 결승에 오를 수 있는 거죠. 단국대는 2016년 이후에 이제 두 번째 결승 진출을 노리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단국대의 공격으로 출발했습니다. 밖으로 빼준 이후에 자, 빠르게 패스를 돌리면서 안쪽 파고듭니다. 레이업 성공. 여민성의 득점. 자, 윤성준은 가져왔고 손끝에 걸립니다. 이정현 패스 연결 왼손. 네, 지금 이번 MBC배 대회 특제 조금 그렇게 잘못 나와 있죠. 네. 마지막에 득점을 올립니다. 이정현. 자, 곧바로 돌면서 유기상 석점까지. 골밑. 자, 또 한 번의 수비에 막혔고요. 빠르게 신동혁 마무리 지었습니다. 신동혁 선수가 하면서 외곽슛 꽂힙니다.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외곽슛 라고 하니까 예. 잘하던 선수인데 좀 아깝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피해내면서 마지막에 신승민 득점을 빙글 돌면서 마지막에 슛 시도하지만 공격 리바운드 마지막 마무리 이두호의 득점이 나옵니다.
싸냈고요. 스크린 한 차례 이용하면서 양준석 석점이 꽂힙니다. 외곽슛 적중. 리바운드 가져온 이후에 골밑 지승태. 아 지금 아하. 네 이원석의 높이를 실수. 그리고 이정현이 볼을 빼냈고 빠르게 패스 연결. 이원석 유로스텝 들어갑니다. 이정현 반 패스 골밑. 자 좋은 패스를 가진 팀 닷게 조금 게 더 많죠. 네. 그리고 현재 단국대학교 조재우 선수는 개인 반칙 3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팀의 3쿼터가 출발했습니다. 연세를 놓치고 맙니다. 자 깊숙하고 그리고 강한 패스. 신승민의 경기를 마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정현 빙글 돌아 들어가면서 득점까지 엔드원을 가져옵니다. 이정현의 득점 바깥쪽 빼줍니다. 자 골밑 뒤쪽에서 블락슛 시도가 있었는데요. 조재우가 결국 마무리 지었습니다. 신승민 앞에는 염희성 다시 바깥쪽 그리고 딥쓰리 꽂힙니다. 석점 적중. 신승민 점퍼 성공합니다. 자, 최소 2순위에 뽑힐 만한 선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탑에서의 석점 염희성. 자 그러면서 두 팀의 점수차는 현재 15점 차. 하이포스트에서 그렇죠. 점퍼 깨끗하게 성공. 여기에 또 하이포스트에 공을 넣으라는 게 자, 또 워낙 높은 높이를 어느 정도 준비를 하면서 늘 훈련을 하기 때문에 네. 자, 큰 부담이 없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아, 지금 또 부상이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 후두부 쪽을 붙잡고 있는데요. 자 코트에 떨어지면서 약간의 코트의 충돌이 네. 많이 아플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성준 선수 자, 어렵게 올라가 봤지만 아쉽게도 득점에는 실패합니다. 유기상 안쪽 넣어주고 올라갑니다. 올라갔는데요. 득점 실패. 그리고 외곽 유기상 노릇 패스 미들슛 들어갑니다. 신승민의 득점. 자 이제는 이슈가 없는 팀이 없다라고 할 없을 정도로 부상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그리고 외곽슛 들어갑니다.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3쿼터 마지막 염유성의 외곽슛. 이렇게 부적 걸리면서 3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현재 53대 68. 여전히 리드는 연세대학교가 잡고 있습니다. 연세대는 지금 이제 주축 선수들을 대부분 다 코트에 내보낸 걸로 보이거든요. 네. 이건 4쿼터 초반에 이제 흐름을 내주면 3쿼터 마무리 안 좋았기 때문에 4쿼터 초반까지 불리하게 흘러간다면 지금 여기서 여윤성이 또 한번 해줍니다. 지금 여기서 또 실점해서 페이드웨이 성공합니다. 또 주축 선수 우선 밖으로 다시 나옵니다. 좌중간 석점 깨끗합니다. 지금 만약에 득점이 되지 않았으면 한 자릿수로 우선 좁혀낼 수 있었던 단국대였는데요. 파고들면서 오른손으로 올려놓습니다. 신승민 필요한 순간에 득점도 해줬습니다. 네, 자 파고들면서 이번에도 득점 성공. 국민의 이 단국대 선수들의 성장에 더더욱 기대가 또 되는 부분이고요. 자 드리블을 시도했지만 볼을 뺏겼습니다. 그리고 직접 스텝 받고 왼손. 마지막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양준석 조금은 좁혀졌죠. S 연결 마지막 마무리 지승태 세대가 다시 가져왔고요. 오른쪽 코너까지 완벽한 오픈 6-2-4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결국 한방 해주네요. 쪽으로 빼줍니다. 한번 피해내면서 스텝 받고 다시 바깥쪽 그리고 여민성 석점 들어갑니다. 또 한 번의 해결사. 오른쪽으로 전달한 이후에 안쪽 유로스텝 백슛 성공합니다. 우선 연세대학교는 80점대를 넘어섰고요. 안쪽 들어오면서 왼손으로 마지막 태빙 지승태. 조금 더 좁힐 수 있었던 기회였는데요.
한국대는 한 자리 점수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네. 건너고 실점을 하네요. 그래서 김도환의 신승민 부딪히면서 반칙이 선언됐는데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대 공격. 네, 연습단 이 교체를 좀 더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네. 지늦게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고 한국대 마지막까지 우선 집중력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플러터 실패. 하지만 공격 리바운드 지승태 다시 한번 리바운드 이후에 마지막에 마무리 짓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능력은 확실히 지승태 선수 만들어냈네요. 지금 대학농구 리그 기준으로 연세대와 한국대가 한 자리 점수 차로 끝냈던 건 2018년에 있었었거든요. 예. 그때 82대 76으로 끝났었는데